이어지는 주제를 볼까요? Symbols for numbers. 그렇죠? 숫자를 위한 심볼들입니다. 자, 같이 볼까요? A number is really an idea. Number, 수라고 하는 것은 진짜로 어떤 아이디어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It is something that we can talk about and think about. 이것은 우리가 얘기를 나눌 수 있고 그리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무언가입니다. We represent numbers in writing by using the symbols 1, 2, 3, 4, and so on. 우리는 수를 쓸 때 우리는 수를 쓰는 것으로서 써서 글로 써서 표현합니다. 글로 어떻게 쓰느냐 하니까 1, 2, 3, 4 등과 같은 심볼을 이용해서 글로 표현해서 숫자를 수를 표현합니다. 말이죠. These symbols called numerals are not numbers, but are used to represent numbers. Just 이러한 심볼들은 numerals라고 불립니다. 이런 numerals는 수가 아닙니다. 하지만 수를 표현하는 데 사용되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는 거죠. 이 1, 2, 3, 4 여기 있잖아요. 이거죠? 1, 2, 3, 4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다 우리는 numeral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numeral 전부 다 numeral이에요. 근데 numeral은 뭐냐 하니까 수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인데 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상상할 수만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수는 눈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지만은 그것을 이런 숫자들 글자라고 하는 글을 통해서 표현을 하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이 얘기가 왜 얘기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여러분들은 이 부분은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수와 숫자 간의 관계는 어떤 추상적인 거고 이거는 구체적인 거고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고 이건 눈에 보이는 거고 이거는 글로 쓸 수 없지만 이건 글로 쓸 수 있는 거고 이것은 마음속에만 있지만 이거는 numeral은 세상에 드러나 있는 거고 이렇게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자 이러한 숫자들은 어떤 수라고 하는 어떤 관념을 표현하는 건데 관념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니까 우리가 하나라고 하잖아요. 하나, 둘, 셋, 넷 할 때 하나, 둘, 셋, 넷은 실제로 존재하는 뭐가 아니에요. 우리 머릿속에, 우리 마음속에 상상할 수 있는 무엇이에요. 근데 그것을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은 글자로 1, 2, 3, 4 이렇게 적어 놓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철학적인 내용이라서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이해 안 하셔도 됩니다.